와, 물이 정말 맑습니다. 와, 이 맑은 물이요, 어디서 내려오느냐면 지리산 백무동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주별 부동산 하소장입니다. 오늘은 진주별 부동산 구독자님 주택 매매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진주별 부동산 TV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집 앞으로는 윤슬을 볼 수도 있을 만큼 백무동 쪽에서 흘러내려오는 천이 있고 곧 천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키 큰 벚나무 사이로 잔디마당과 텃밭이 함께하는 주황색 빛깔의 지붕을 가진 집. 집 뒤로는 청암산, 집 앞으로는 지리산과 오공산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공간에 우리 토지 외에 후주지 100여 평을 사용하는 것은 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함께 보실 주택은 지리산의 절반이 있다는 경남 함양군 마천면에 위치하며 해당 주택이 위치하는 곳은 애부터 마을 앞으로 흐르는 천이 임천강 상류인 삼정골 물과 백무동 쪽 물이 합수가 되어서 흐르는 물에 낚싯대를 던져보고 싶은 충동을 일으킬 만큼 아름답다 하여 강청이라고 불리워졌다는 강청리입니다. 경남 함양군 마천면 강청리. 오늘 주택은 대지 한 필지로 구성된 토지의 면적이 약 292평, 용도 지역은 보전관리 지역입니다. 지상 1층 건축물은 2021년 7월 5일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연면적과 건축 면적은 각각 43평으로 연면적 43평의 건축물은 경량 목구조의 단독주택 약 40평, 정작 약 2.7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량 주차는 토지 경계 내에 3대 정도 주차 가능하고 난방은 기름 보일러, 물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간이 집 앞까지 인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택 실내에는 방 3개, 욕실 2개, 주방, 거실, 다용도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택의 방향은 1층 주거실창 기준 남서향입니다. 해당 주택의 입주는 적시 입주가 가능하며 매매가는 3억 9천만 원입니다. 해당 주택은 지리산 백무동 계곡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에서 백무동 계곡 차량 약 5분, 벽소령 차량 약 6분, 마트, 보건치소, 마천면사무소 등이 있는 곳은 차량 약 7분, 함양군청 차량 약 40여 분, 고속도로 IC인 지리산 IC 차량 약 2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리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해당 주택이 위치하는 곳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치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어설프게 설명했다가 하소장 그것밖에 몰라 하실 것 같아서 바로 현장 안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택은요, 주인분께서 주택 관리를 위한 웬만한 물건은 거의 다 주시고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현장 영상에서 실내 영상 설명으로 자연스럽게 영상이 마무리됩니다. 자, 우리 주택으로 들어오시는 이 지임로에 도로 너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카메라를 일부러 차량이 오는 방향으로, 차량이 후진하는 그 방향으로 돌렸고요. 대문 입구를 보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일부러 대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자, 오른쪽부터 보실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큰 나무가 보이고 있죠. 이 나무들이 벚꽃나무, 감나무이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보시면요, 주택이 있습니다.
스페니쉬 기와로 해서 주택 뒤로 보면은 산이 예쁘게 드리워져 있는데 참 보기가 좋네요. 마당에는 보시면 잔디가 식재되어 있고요. 바로 앞에 이런 디딤석들은 모두 마천석입니다. 왼쪽에는 배동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한쪽에는 우리 토지 경계쯤에 이렇게 펜스를 설치해 두었고, 오른쪽에 보시면 나무는 있지만 펜스의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자연석이 있기 때문에 따로 펜스를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마당부터 보실게요. 이 부분을 저는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아주 키큰 나무가 있는데 벚꽃나무라고 합니다. 봄이 되면 정말 보기가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양한 유실수도 보이고 있는데요. 초코베리 나무인 것 같아요. 꽃들도 보이고 있고요. 정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말주택으로 사용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 주인분께서 몇 년 전에 토지를 매입을 하셔서 주택을 지으셨다고 하십니다. 은퇴를 하시고 나면 지리산에서 생활하시고 싶으셔서 준비를 하셨는데 지금 하시는 사업이 너무 바쁘셔서요. 생각만큼 이곳에 오시는 게 쉽지가 않아서 이번에 매매를 결정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텃밭이 잘 조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이 부분이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약 100평 정도 사용하고 계시고 있고요. 보시면은 따로 경계석을 표시하지 않아도 이런 자연석들이 아, 여기는 이 땅에 포함됩니다 하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후면에도 보시면 자연석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외부 수도 있는 것 확인을 하시고요. 정자가 있습니다. 이 정자도 건축물 대장에 있는 정자입니다. 자, 주택 측면을 보실게요. 주택 측면을 보시면은 문이 하나 보이고 있죠? 이 문 같은 경우에는 다용도실 문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 주택이요, 마당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높게 지은 주택입니다. 자, 이렇게 쭉 둘러볼게요. 와, 여기 방금 보셨어요? 여기 빨래 널기 딱 좋겠는데요? 주택을 상당히 높이 지었고, 그게 아래에는 보시면은 자연석이 있습니다. 자연석 사이사이에도 꽃나무를 식재해 놓은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멀리서 이렇게 볼까요? 그렇게 해야 카메라에 다 들어올 것 같은데. 그리고 주택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와, 곳곳에 보시면요, 자연석이 있습니다. 여기 뒤로 가보실게요. 제가 주택 뒤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은 지하수들을 사용하신다는 것 말씀드렸고요. 와, 여기 보니까 대추나무도 있어요. 유실수가 상당한데요. 여긴 주택 후면입니다. 이웃분의 토지와 우리 토지 경계 사이에 이런 자연석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 이런 자연석은요, 함양 마천에 와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산청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동을 해서 주택 내부의 모습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 데크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데크 상태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나쁜 편도 아닙니다. 컨디션은 보통 정도로 유지하고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나무 테이블과 의자가 있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정자의 모습 보시고요. 쭉 보시면서 풍경을 보여드릴게요. 주택에서 바라본 모습이 어떨까. 자, 이런 모습입니다. 제 눈에는 보기 좋은 게 이 나무입니다. 나무가 정말 보기 좋아요. 자, 이제 주택 실내의 모습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 상당히 야무지게 잘 지어 놓으셨더라고요. 실내 구성도 나쁘지 않고요. 동선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주택의 현관문 살펴보시고요. 현관입니다. 현관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게 작은 편이 아니고요. 왼쪽에 보시면 신발장 있고요. 중문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택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거실의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주택 거실을 보시면요, 거실 천장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주택과는 다릅니다. 그리고요, 거실 너비가요 상당히 와이드해요.
구조도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이런 인테리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상당히 깔끔하고요. 보시면 거실 조명에서 앞에 보시면요. 창이 3개가 있습니다. 자연 채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 창을 설치해 두었고요. 바로 앞에는 거실 창입니다. 그리고 측면에도 보시면 거실 창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방감도 있어 보이는데요. 자, 제가 카메라를 살짝 돌려서 우선 동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V가 있는 곳 확인을 하셨죠? 현관문이고요. 바로 현관문에서 오른쪽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요, 욕실문이고요. 또 욕실문에서 오른쪽으로 보시면 문이 있을 텐데요. 그 문이 방 두 번째입니다. 이 부분이 주방이고요. 주방에서 보시면요, 오른쪽에 문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냉장고에서 왼쪽 편입니다. 다용도실 문이고요. 냉장고가 놓여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냉장고 주위로에서 이 부분이 수납장이구나 하는 것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방입니다. 안방에는요, 드레스룸 따로 있고요. 욕실이 있습니다. 상당히 괜찮습니다. 정말 이 주택을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자, 거실을 보시면서 거실 창밖의 풍경을 보여드릴게요. 자, 거실 창밖의 풍경입니다. 나무가 이렇게 보임으로 해서 그림이 되어주고 있어요. 와, 정말 예쁘죠? 거실 창에서 바라본 주방의 모습입니다. 우선 동선은 확인을 하셨으니까 이제 안방부터 차근차근 보시겠습니다. 자, 안방을 보시면요, 안방에도 양 사이드로 창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앞에 보시면 와이드한 창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이 창 같은 경우에는 오픈형 창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액자 같은 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액자 창입니다. 이 부분이 드레스룸인데요. 제가 조명을 언하지 않았네요. 조명 언하고 보여드릴게요. 화장대와 함께 붙박이장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방에 있는 욕실인데요. 욕조가 있는 욕실은 아닙니다. 샤워 부스가 있고요. 이번에는 주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도 깔끔합니다. 수납장도 아주 짱짱하고요. 제가 볼 때는 수납장이 마음에 듭니다. 아주 짱짱한 수납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용도실도 상당히 넓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여기가 바로 다용도실 문이고요. 주방을 보시면 싱크대는 일자형 싱크대입니다. 치사는 인덕션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3구 인덕션입니다. 아일랜드 식탁에도 보시면 수납장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바로 앞에 보시면은 4인용 식탁 테이블이 놓여 있습니다. 조명도 함께 살펴보시고요. 이 주택은 주말주택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손볼 것 없이, 실내 같은 경우에는 손볼 것 없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다용도실인데요. 다용도실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수납장이 있으면서 여기에 물건을 정리하고요. 다용도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다용도실에도 보시면 스텐 개수대가 있고 세탁기 놓여 있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이 바로 정자와 통하는 문이고요. 다용도실이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에요. 수납장도 잘 갖추어져 있고요. 동선은 확인이 되시죠? 자, 현관이고요.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에는 창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방 창밖 풍경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거실에 있는 욕실인데요. 거실에 있는 욕실 같은 경우에도 안방 욕실과 같은 모습입니다. 창이 있는 것 확인을 하시고요. 천장에는 나무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방인데요. 세 번째 방 같은 경우에는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택 실내외의 모습은 모두 보셨습니다.